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. 펌프 치료한 거는 초기에 제가 진단받고 좀 아닌가 싶어서 지인 소개로 5개 후 당뇨 진단받고 나서 한 5, 6개월 후에 바로 온 것 같아요. 아, 당뇨 전문병원이라고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신뢰가 안 갔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당뇨에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해 주신 게 조금 그렇게 제 마음이 와닿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당뇨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. 제가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약만 드시면 됩니다 라고만 해서 뭐 물론 운동도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도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었죠. 그래서 이런저런 이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슐린법부 다신 분이 여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추천받고 왔죠. 그래서 가기 전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벌써 봤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으니까 인슐린 펌프를 의사 선생님 그 처방대로 그렇게 좀 계속 주입을 하고 뭐 여기서 말씀하신 잘 먹고 인슐린 펌프로 그 나에 맞는 그 주입량을 조절하고 이제 병원에 한 2주 입원하면서 야 당뇨라는 게 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라는 걸 좀 느꼈죠.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대학병원에서 그 신체 검사할 때 당화혈색소가 7.8인가 얼마나 나왔었어요. 그때 그걸 보고 이제 동네 병원 찾아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당뇨 치료를 하고 나서 6.7, 6.5, 6.1, 5.7 이렇게 쭉 내려갔었어요. 그거 6까지는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제가 이제 손발이 많이 저리고 눈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뿌옇고 뭐 그게 당뇨인지는 몰랐어요. 그 다음에 굉장히 몸이 피곤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졌던 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했어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. 그게 인슐린 펌프를 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현재로서는 되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죠. 회복이 됐죠. 인슐린 펌프 주입량이 그 식사 시간에는 보통 888 정도 뭐 정확히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888 그 다음에 기초도 한 7, 8 이런 거 됐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좀 줄이다가 전번에 왔을 때도 좀 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때 한 6 정도? 6, 5 이렇게 줄이다가 지금은 3, 4 정도. 3, 4 정도 넣고 있는데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 말씀은 췌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쁘네요. 네. 예,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한 2년 동안 이 인슐린 펌프를 차고 치료해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제가 인슐린 펌프를 차고 주입하면서 일단 몸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활기를 되찾았기고 근데 수치상으로도 볼 때 당뇨 그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갔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았었어요. 근데 그 콜레스테롤도 많이 내려갔고 뭐 그게 다 덕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의학적으로는. 예, 하지만 일단은 뭐 남들은 더 나빠진다 그러는데 저한테 좋아졌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죠. 예. 많은 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.